경남 지역에는 이미 13,000여 명의 시각장애인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경남에 이들을 위한 점자정보도서관 분관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책을 읽는 즐거움을 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도서와 녹음도서들을 제공하는 점자정보도서관. 창원시 의창구 북면 하천리에 도내 유일의 시각장애인 전문복지서비스 기관인 경남 점자정보도서관의 분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날 많은 분들이 경상남도 점자정보도서관 분과 개소식에 참가해 축하의 인사말을 전했는데요. 앞으로 이 도서관이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독서의 기회와 정보 습득의 장소로 잘 활용되길 바라며 행복하고 즐거운 공간으로 거듭나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어 시각장애인들의 하모니카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소리였는데요. 모두 경남 점자정보도서관을 축하하는 마음은 같아 보였습니다. 저희 시각장애인들이 도서관에 나옴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삶의 지팡이가 된 그런 좋은 경남 점자정보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각 중도 실명자들이 많이 오셔서 컴퓨터 및 스마트폰, 점자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면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정말로 갈 데 없어서 많이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분간이 새로 생겨서 많은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삶의 질이 향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남 유일의 점자정보도서관은 본래 창원시 마산 합포구 마산 장애인복지관 2층 일부를 빌려 사무실을 운영해오고 있었는데요. 협소한 공간 탓에 만 권이 넘는 책을 관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별도의 교육실이 없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마산에 있는 경남 점자정보도서관 본관은 한 50여 평 정도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150여 평은 사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책을 둘 수 있는 서고도 있어야 되지만 저희들은 이제 시각장애인들은 그 일반 책을 읽을 수 없으니까 책을 만들어야 되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공간도 필요하고 문화활동 공간도 필요하고 책을 둘 수 있는 서고 공간도 있어야 되고 책을 만드는 제작 공간도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 생각다 못해서 우리 주변의 후원인들 같이 모아서 의논한 결과 우리 자력으로 좀 멀긴 하지만 북면에 지어서 교육관으로 쓰자고 그런 용도로 해서 우리 짓게 되었습니다. 분관은 창원시 의창구 북면 하천리 부지에 면적 250여 규모의 2층 건물로 도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교육공간과 문화활동 공간으로 쓰이게 될 예정인데요. 점자란 손가락으로 읽도록 만든 시각장애인용 문자를 말하는데요. 점자를 보급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를 가르치는 것이겠죠? 장애인 정보와 교육 지정 기관이기도 한 경남 점자정보도서관은 점자 교육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문자 해득의 교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교육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단절로부터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복지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경남에서 점자 도서관이 필요한 이유도 지금 경남에는 맹학교도 없고 시각장애인을 특수교육을 맡아줄 맹학교도 없고요. 또 재활 전문 교육을 해줄 복지관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자 도서관은 비교적 작은 금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먼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도서관을 통해서 책을 읽고 문자 교육을 받고 그 문자 교육을 받고 책을 읽다 보면은 진학도 결심하게 되고 재활도 결심하게 돼서 그 시각장애인 인생을 바꿔주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시각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점자 도서관의 역할은 가장 원초적이고 자연스러운 그런 교육기관으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눈이 나쁜 사람도 안경의 도움으로 앞을 보는 것처럼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작은 관심과 애정만 쏟는다면 그들도 손으로 읽고 귀로 들을 수 있게 되는데요. 경남 점자정보도서관이 시각장애인들의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기대합니다.